실질적으로는 수원이 이길 게 거의 확실한데 그래도 축구랑 경기가 항상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 결과를 모르잖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이길 것 같다는 지금 기분으로 기대하면서 지금 경기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늘 경기를 설령 못 이긴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라온 것 자체가 자랑스럽고 멋진 경기, 공격적인 경기 보여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포천 화이팅! 포천 선수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. 기운 내세요. 화이팅! 포천 시민보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. 화이팅! 실력이 또 있는 팀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쉽게 전반이나 이기지 못 좀 쉽게 가지 않았어 못했었는데 좀 그래도 되게 좋은 경기했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뭐 되게 포천도 되게 잘하는 선수들 많은 것 같아서 원하던 무대했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전반전에는 뭐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들필드 플레이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좀 도전했는데 또 포천 시민구단이지만은 오전에 뭐 근무하고 오히려 밤에 운동하는 거 이랬는데 하이팅이나 뭐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하고 좀 플레이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생각 이외로 플레이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열심히 했고 조금 더 챌린저스 리그가 결코 뭐 3부 리그지만 재미없는 축구가 아니고 재미있는 축구다.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여주자.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. 저희 플레이가 조금 더 활기차고 조금 더 패스가 원활했으면 골을 넣을 수도 있었는데 조금 선수들이 긴장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위협적이고
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챌린저스 리그 오면은 실패한 선수들이지만 자, 다시 한번 재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오늘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그런데 체력적인 부분이 역시 일하면서 하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늦었던 것 같고 안타까운 부분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잘 준비해서 한 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챌린저스 리그 선수의 희망을 갖고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국어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많이 얘기도 많이 했고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저도 좀 아쉽고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막 그렇게 막 긴장을 좀 즐긴다고 많이 생각하고 나왔어요. 즐겼어요. 근데 힘들더라고요.